더 그런 느낌이 든다.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. 이동원이 뭐 그거는 뭐냐 또 그런 것도 있을까요? 그 부분에 하나는 덜 알아서 자신없게 얘기하거든요. 어? 자신없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단일만 최정하 의원이 책임지고 배드민턴 라운딩 날짜를 잡지 한 이틀 정도니까 우리 숭실대, 중앙대, 총신대에서 연결을 해갖고 이쪽에 어린이들 위한 도서관이 좀 있으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화장실을 안 들어가고 깨끗하지 못해서 자꾸 엄마였느냐. 단지 내가 아이를 키운다는 걸 선택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하대를 받거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세면장 갔다 와야 되는데 찍고 있는데 나 세면장 가야 돼. 아 무슨 아니야 그래 화장실 아직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. 나는 숨 쉬고 꼭 이 핸드크림을 발라야지 기분이 좋아요. 나의 유일한 힐링이야 정말로. 정책권이나 민원사항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. 요새 나오지 못해서. 조금 나니까 여기 조금 쪽으로 왔죠, 조금 쪽으로. 이렇게 왔어. 누구예요? 아 누구냐고 그러시고 태어나지 마요. 지금까지 못 불러 입고 다녔어.
갑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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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미 특별히 없어요. 취미 특별히 취미를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. 그 노래도 맨날 똑같은 거 부르는 것처럼 두 개 부르잖아. 두 개. 경로당과 이 노래 교실 가서 부른 노래. 지금 몇 년째 서울의 찬과 남행 열차 두고 다른 노래 부를 줄 아는 노래가 없어. 뭔가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? 이거 진짜 20대 애들이 너무 뭐라 그럴 텐데. 20대들도 옛날에 보니까 리메이크 하지 마. 뭐 남진의 뭐 전국은 초원이 그거 막 좋아하는데 희망을 갖고. 이 정도로 마무리해요. 네. 고맙습니다.